자,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설은 자, 부동산 등기 기본 개념 그리고 용어 정의 등기 기능 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과는 조금 이렇게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라면 자, 등기상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우리가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으면 등기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등기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등기법 제6조 1항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 자, 등기 접수 시기는 이것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는 요 6조 1항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와 등기를 마친 경우, 즉 완료하고 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 접수한 때라는 것은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와 등기 기능에 대해서는 특히 용어 정의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를 알아둬야 되는데 첫째,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본규칙, 즉 부동산 등기규칙이라는 것이 대본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본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등기부는 모두 다 전산등기부입니다. 종이등기부는 없어졌죠. 자, 두 번째,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록장치에 기록 된 자료, 이걸 우리가 등기부 부분자료라고 합니다. 즉 전산등기부에서는 전산화된 어떤 내용이 파손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대비해서 등기부와 똑같은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다시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백업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등기부 부분자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필의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정보 자료를 우리가 이것을 등기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떤 토지에 대한 등기록을 보자, 건물에 대한 등기를 보자 할 때 이렇게 토지나 건물에서 구체적인 등기부 내용을 우리가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 기록된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이것을 우리가 등기필 정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 기록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기입 등기라고 하죠. 보존, 이전, 각종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권리자 기록됩니다. 이때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이걸 우리가 등기필 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규칙에 가면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한 정보, 이것을 등기신청 정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용어 정의가 없었지만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용어 정의가 새로 들어갔었으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의 다섯 가지 정도를 정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등기란 효력 발생 내지 성립 요건서의 기능이다 이것인데 이게 일반적인 법률 행위의 물권 변동에서 등기가 바로 효력 발생 요건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기 기능입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는 자,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의 등기는 처분 요건서의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제3자에게 효력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대항요건의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이나 환매권, 신청정보 중 임의적 정보,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 시 지료약정이라든가 저당권 설정할 때 이자약정 이런 것들은 임의적 정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등기 기능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우리나라 등기 특징과 문제점으로서 첫째,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했죠.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부동산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다. 1부동산 1등기부의 원칙을 말합니다. 즉 1필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서 하나의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인적 편성주의라는 건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물적 편성주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를 편성한다. 그리고 연대적 편성 방법이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대로 어떤 서류를 편철하는 리코딩 시스템을 우리가 연대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하나씩 만들어져 있다. 이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청 단계의 특징은 자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이 신청주의 중에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공동신청이라면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우리가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독신청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직접 찾아가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통해서 즉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을 우리가 전자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병렬적으로 규정해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칙 예외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신청 단계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었고 그 다음에 신청하면 등기관 심사합니다. 심사 단계의 특징은 자 지적과 달리 지적에선 실질적 심사주의 즉 5대 이념이 국공용 실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지적에서 나왔지만 등기에 오면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즉 등기관들은 자 등기소 밖으로 나가지 않죠.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적법성 요만 심사할 뿐 실체 관계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정보 즉 서면과 기록상만 가지고 심사할 뿐 실체 관계를 심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구분 건물에 대한 사실조사권 자체도 폐지됐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에 대해서 특징이 우리는 독일 민법을 독일의 법률제도를 받아들여서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독법주의라는 것은 대륙법 중에서 독일법은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안 된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법률행위만 가지고 안 되고 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줄여서 물권행위라고 했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수단 즉 공시 방법을 갖춰 놨을 때 여기까지 갖추면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효력.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일법의 태도다. 독법주의.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립요건.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이걸 성립요건주의. 공시방법인 등기라는 형식을 구비해라. 등기라는 형식. 그래서 이걸 형식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법의 태도는 불법주의. 프랑스법의 태도는 자 법률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만 있으면 공시방법이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 간에,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프랑스법에서도 역시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해서 이거 공시방법인 등기를 갖추는데 공시방법인 등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하기한 요건이다. 대항요건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자 물권 변동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의사주의.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이렇게 법체가 대립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 독법주의는 성립요건주의 형식 같은 말입니다. 프랑스 법주의는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고 당사자는 등기는 제3자 대항하기 위한 거니까 대항요건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독일법을 우리가 개수했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 개수했죠. 일본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독일법을 위해서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 여부에 대해서 자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받느냐 이런 문제라겠죠. 이것은 공신력이 부정된다. 예외가 없다 했습니다. 다만 선의 제3자 보호제도는 공신력 부정에 따른 그러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일 뿐 공신력 부재는 예외는 아니다. 공신력 부재는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 부동산에 대해서도 선의 취득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겠죠. 그래서 공신력 부재에 대한 예외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받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배상책임주의에 의해서 즉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주의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배상책임주의라는 것은 행위 주체가 공무원일 때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법 755조의 불법행위는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자 등기법의 명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상의 규정이지만 역시 등기관도 공무원이므로 국가배상책임주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기관한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됐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배상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배상법상의 규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서 공시방법이 이원화돼 있어서 대장과 등기부 나눠져 있죠. 따라서 상호 불일치 모순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증서 각 계약서 등은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원인증서 사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사서증서성 국가가 여기에 대해 공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면
등교안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등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 등기나 허위 등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즉 얼마든지 짜고 등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면 반대적으로 반사적으로 거래 안정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의 신속성도 저해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없는 것은 물적 편성주의, 즉 인적 편성주의나 연대 편성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대장과 등기부를 나눠서 공시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공신력 부정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볍게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등기주의 특징과 문제점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기 종류 내지 분류를 보면 등기라는 것은 자 종류 분류를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 대상 내지 기능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기준이 네 가지로 나눠서 대상에 따라서 사시 등기는 표제부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사실 등기, 표제부의 등기, 권리 등기는 등기부 갑구나 을구하는 등기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상,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상을 기록한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를 한 세트로 이루어지지만 자 을구는 기록할 상이 없으면 안도됩니다. 그런데 표제부와 갑구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갑구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여기에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죠.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근거로 기록하는 겁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갑구라고는 권리를 기록하죠. 그래서 이 부동 표제부하는 등기 사실 등기, 갑구나 을구하는 등기가 권리 등기인데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갖출 수도 있고 표제부, 갑구, 을구는 없으면 안도 됩니다. 근데 표제부가 있는데 갑구가 없다. 그러면 자 갑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이게 존재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즉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의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가면 구분 건물에 가면 규약상 공유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일동 전체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경우는 표제부만 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표제부만 두는 등기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구분 건물에 가면 일반 토지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의 등기, 사실 등기가 독립된 등기로 인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자 내용에 따라서는 기준을 잘 또 보셔야 돼요.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 제일 먼저 새로운 사항을 등기 처음으로 기록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해요. 기입등기. 그럼 기입등기 세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기입등기. 새로운 사항이 등기 처음 기록된다.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세 가지 보이설 이거 세 가지 보존, 이전, 설정 이걸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기입 등기를 하면 이제 등기와 실체 관계 일치 부합함. 등기는 실체를 반영하는 게 이게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입 등기에서 일치시켜 놓으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떨 거냐? 이때 각종 등기가 나옵니다. 자 얼마가 일치하지 않느냐? 일부가 안 맞느냐? 전부가 안 맞느냐? 일부가 안 맞을 때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있어요. 전부가 안 맞을 때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가 있습니다. 자, 변경 경정은 일부 불일치는 공통이지만 차이점 뭐냐?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는 변경이고 그다음에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는 경정 등기다. 원시 후발의 등 기준점 어디냐? 등기를 여기 완료한 시점, 마친 시점. 이 완료하고 나서 원인 변경했으면 후발적이다. 완료 전부터 처음부터다. 원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은 후발적이냐 원시냐 공통점 일부 불일치. 그 다음에 전부가 맞을 때 말소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즉 등기 내지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족법.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족법. 이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말소등기라고 하고 멸실등기는 이건 부동산의 전부가 이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즉 건물 전부 전수됐거나 토지가 전부 받아들어갔거나 이렇게
물주 전부 멸실됐을 때 한 등기를 우리가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것, 전부 일부와 관련된 것은 회복등기. 즉 회복등기는 말소 회복등기만 현재 남았어요. 왜냐하면 멸실회복등기라는 개념은 종래에 있었지만 지금은 등기부 부분 자료에 따라서 복구시기 때문에 의미 없어졌고 지금 말소 회복 등기만.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이렇게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이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잘못 말소했다면 부적법 말소했다면 말소 전 상태로 돌려놓은 것을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기입 등기 세 가지 기억할 거. 그 다음에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해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는 일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치하느냐? 실체를 반영하는 게 등기인데 이 등기 외관을 바꿔서 일치해놓습니다. 그때 일부가 안 맞으면 변경 경정이다. 차이점은 후발적 사유면 변경이요.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다. 전부가 안 맞으면 말소와 멸실인데 말소 등인 등기상의 전부가 부족한 것이고 멸실등기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겁니다. 회복등기 즉 말소 회복등기는 등기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말소 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등기를 우리가 말소 회복등기다라고 하고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를 정리했고 따라서 부동산이 전부 멸실은 멸실등기지만 부동산이 일부가 멸실되면 후발적 사유 일부를 침으로 변경등기라는 사항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 종류 중에서 내용에 따른 분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등기는 이렇게 형식 내지 방법에 따라 독립된 번호를 가지면 주등기 즉 독립등기라고 하고 독립등기 독립번호 없이 주등기에 부과하여 즉 가지번호를 붙여서 즉 이렇게 독립번호를 붙일 때 표지에 배하는 표시번호 갚고나 알고 있는 순위번호라고 합니다. 즉 권리에는 순위가 있죠. 부동산 표시 순위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표지에 보면 표시 돌림입니다. 표시번호 갚고나 알고 있는 순위번호 이때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가진 걸 주등기 이렇게 주등기에 뒤에 가지번호를 붙였어 또는 부기등기에 다시 가지번호 또가 붙었어 이렇게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가지번호가 붙은 걸 이걸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주등기 원칙이고 이건 법률 특별규정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 항상 주등기 어떤 건 항상 부기등기 즉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전체적인 유형을 보면 첫째 항상 주등기만 하는 거 두 번째 항상 부기등기로만 하는 거 세 번째 주등기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부기등기 할 때도 있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가볍게 정리한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것, 즉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다 주등기입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멸실, 즉 부동산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것은 항상 주등기, 즉 표제부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습니다. 말소등기는 표제부든 갑부든 을부든 등기장이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한 등기가 말소등기이므로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특히 말소등기 주의하시고요. 부기등기는 자 특약상 환매 특약 그다음 공유물 불분할 특약 권리 소멸 약정 이런 것은 다 특약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하고 그다음 권리질권 설정 즉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로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즉 명의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름을 개명했거나 주소 바뀌었을 때 이것은 다 부기등기로 들어갑니다. 직권 경정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스스로 고치는 걸 말하죠. 직권 경정은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이전 등기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이전은 다 부기등기로 한다. 그리고 환매권 이전, 특히 환매 특약처럼 부기등기인데 이걸 다시 이전할 땐 부기등기, 부기등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가능한 것, 거기 다섯 가지 정도를 정리해주면 이 두 가지 주등기, 부기등기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첫째, 권리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 변경 경정, 이것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의 승낙서 유무에 따라 그래서 이건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좀 설명 잘 하겠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등기부에 기록 기재되어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손해 여부 가지고 따지고 어려운 문제는 양립 가능성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 유무에 따라 등기 형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 1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2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전세금 1억 짜리 이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이 필요한 채권을 증액 등기한다. 즉 권리 변경 등기하려고 그래. 2억을 올리려고 그래. 이걸 올리게 되면 이 B라는 사람 누구냐. 등기 기록이 돼 있죠. 자 저당권과 전세권 동시에 성립할 수 있죠. 이걸 증액하면 얘는 손해봅니다. 그럼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있으면 이 사람은 승낙을 하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등기 형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승낙하면 부기등기로. 즉 요 1순위 유지하면서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죠. 1번 저당권 변경. 저당권 변경.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2억으로 늘어나고. 그럼 이때 1억은 지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는 자 2억 전액에 대해서 B보다 선순위가 된 겁니다. 이게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승낙했기 때문에. 승낙하면 부기등기로 하고 종전상을 다 지웠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A가 승낙하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승낙하지 않더라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낙하지 않아도 자 승낙이 없어도 변경을 하는데 이걸 대신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주등기로 2번 밑에 3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낙이 없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주등기로 갔죠. 주등기 승낙입니다. 그리고 종전상은 지우지 않았죠. 그래서 살려놓았습니다. 그럼 A는 금액이 3억이 된 게 아니라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2억 중에 1억은 B보다 선순위, 차액 1억은 후순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기를 권리변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권리변경이나 권리경정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그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요,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며 지상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한다. 이런 얘기죠.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 가등기는 모든 결정을 주등기가 저 본등기가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본등기라는 거예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따라가는 것이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제한 등기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같은 처분제한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즉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그냥 가압류면 소유권 가압류입니다. 그러면 주등기로 가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압류했다 그럼 2번 전세권 을구엔 2번 전세권 가압류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압류할 때는 그 소유권 이외의 그 순위번호와 권리를 특정해서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종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문제 기출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기법 9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번 건물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등기 기본적인 등기와 지적과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다 실어놓은 겁니다. 자 건물 구조 변경은 등기부 표지에서 하는 거죠. 등기부 표지에서는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다 과태료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자 부동산 표시는 사실관계로서 대장이 기준이라겠죠. 그래서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대장을 기초로 자 사실관계 불일치하면 자, 다시 한번 이원적 공시방법 요약지 맨 앞에 실어놨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하는 의미에서 소관청에 가면 지적 공부 중 대장이 있다 있죠. 대장. 대장에는 부동산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의 정보,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 소유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먼저 선 등록한다. 먼저 등록해라. 그리고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등기부. 요 등기부는 자 표제부의 사실관계, 갑분 알고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죠. 이것은 선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됩니다. 순서는 선등록 최초 토지를 등록한다. 신규 등록 지적에서 최초로 보존등기한다. 이것 소유권 보존등기. 그래서
자,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되는데 보호준등기라고 하죠. 보호준등기 하면 등기부 개설된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대장과 등기부 나눠서 공시하는 걸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 양자는 상호 일치됩니다.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한다 했지?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그래서 사실관계 대장 기준 등기부를 바꿉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권리관계 거꾸로 등기부 기준 대장을 바꿉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소유자 변경 등록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표시가 이게 상호 불일치한다면 대장을 기출로 해서 등기부의 표지에 나와는 부동산 표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 성립요건을 취한 현행민법화에서는 법률 규정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하여 물권변경 효력이 자 성립요건주의란 것은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경의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의 효력이 생기죠.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요건서의 등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번 질문 등기하는 등기신청서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이 내용은 바로 뭐냐? 형식적 심사주를 채택하고 있다. 실체관계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삭제돼서 없어진 겁니다. 5번 질문 일단 유예하게 성립한 등기 전부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자 등기 내지 등기상의 전부가 부족하면 말소등기라고 하게 되며 건물이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자 건물 전부가 멸실돼야 멸실등기이지 일부 멸실은 변경등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6번 질문처럼 다음 중 부기등기사항이 아닌 걸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부기등기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인 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등기죠. 전전세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거니까 부기등기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라고 했죠. 지상권 목적한 저당권,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지만 지상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라고 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처분 제한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라고 했죠. 등기 전부가 말소했다. 자, 전부가 말소인 경우 그 회복 등기, 즉 말소 회복 등기도 전부 말소회복이면 주등기요, 일부 말소회복이면 부기등기라고 했죠. 처분 제한 등기도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부기등기라고 했죠. 지상권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할 때 요건 주등기로 가죠. 소유권 이외를 최초로 창설하기 때문에 그럼 이해관계 승낙이 없는 경우에 전세금을 9천만 원, 1억 원을 증액한다. 이게 바로 권리 변경이라고 했죠. 이해관계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라고 했죠. 승낙이 없기 때문에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할 사항이 아닌 건 전부 다 가운데 줄을 쳐놓은 부분은 부기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주등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부기등기를 할 경우 아닌 경우 즉 저당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자 저당권은 을구에 주등기를 했죠.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은 이것은 소유권을 처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갚고야겠죠. 그래서 주등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8번 특례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8번 질문부터는 이제 등기 사항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가 등기의 형식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 부기등기 요 부기등기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해야 돼요. 거기 정리해두듯이 주등기 부기등기 중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항상 주등기만 하는 게 있고 항상 부기등기만 하는 게 있지만 둘 다 된 요 사항이 핵심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다섯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줬죠. 첫째 뭐예요? 권리 변경 경정. 이때는 이해관계 승낙 유무에 따라. 두 번째 저당권은 소유권이냐 지상전세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이냐 일부 말소 회복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본등기는 자 가등기는 본등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준 거. 요 정도만 기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의 종류 중에서 분류 방법 중에서 우리가 형식에 따른 즉 방법에 따른 문제까지 지문까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등기 사항부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법은 조금 이제 지적에 비해서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을 전제로 해야 되고 실무적인 부분도 연결돼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등기법 어려운 문제는 등기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합격자들 대부분 보면 지적에서 점수가 잘 나오고요.
등기법은 한 절반 정도만 맞으면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예, 기출 지문들을 쭉 연결시켜서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출 지문을 반복해서 보시면 실제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